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니 벌써 달력은 1월 중순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근데 오늘 한낮에는 보면서 봄이 온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어우, 따뜻하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포근했었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날씨에서 굉장히 특이한 걸 느꼈어요. 오늘 하늘 보셨어요? 뭐예요? 너무 노래서요. 목이 다 칼칼하고 이 미세먼지가 오늘 정말 제대로 한반도를 습격한 날이었었는데요. 이 보니까 우리가 마신 미세먼지가 1급 발암 물질이래요. 그래요. 1급 발암 물질 얼마나 나쁘면 1급이 붙었을까 싶은데, 근데 또 걱정인 거는 이 등급을 각 국가마다 매기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이 WHO 세계 보건기구보다 조금 더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1급 발암 물질보다 더 나쁜 거면 도대체 얼마나 나쁜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환경부와 WHO의 권고 기준 사항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미세먼지 사실 뭐 당장 우리가 마신다고 해서 몸이 아파 뭐 심각하게 아파지진 않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더 위험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자, 아마 이런 날에도 야외 작업 불가피하게 하셔야 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갑갑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물도 좀 자주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달 후면 벌써 설입니다. 그렇게 사실 되네요. 어렸을 때는 이맘때쯤 설 연휴가 되면요. 우리 연날리기, 뭐 팽이치기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그 추억이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에서 또 화려한 연을 날리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광주로 안내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는데? 진짜. 연은 하늘 높이 활활 날아야 제맛인데 전 아직 기술이 모자른가 봅니다. 어떻게 연을 잘 날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 그 연 장인을 만나서 한수 배워보는 거예요. 가겠어요. 가자. 여기 계시려나? 오, 바로 연이 달려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연이다. 어린 시절 만들어 날리던 연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재질도 크기도 색깔도 다른 연들이 예술 작품처럼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어머, 남다른 모습이신데 제가 찾던 그 연 고수님? 네, 맞아요. 어머, 반갑습니다. 민소경 공예 김정옥 작가입니다. 연의 종류, 보통 흔히들 알고 있는 게 방패연, 가오리연 두 종류긴 하죠. 네. 근데 그 우리 대표적인 두 가지만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국제적인 연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연을 오늘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내가 수집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예, 그럽시다. 와, 예. 연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예, 예. 50년이 넘는 세월, 직접 만들고 수집해온 연들을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보관해 오셨답니다. 연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수십 년 된 연과 세계 여러 나라의 연들을 망라한 거의 박물관급인데요. 채 전시하지 못한 연들이 더 많아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을 모으신 계기가 있어요? 국제연날이 선수거든요. 네, 우리 연을 또 다른 선수에게 주고 그 선수의 연을 또 제가 또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연이 있습니다. 아, 마치 그 축구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면은 서로의 네. 유니폼 받고 있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네. 세계대회에 입상한 상패보다 다른 나라 선수와 맞바꾼 연이 더 좋았을 만큼 연에 푹 빠져 살아왔답니다. 외국의 연들은 새나 곤충의 형태처럼 만들거나 화려한 색으로 모양 내기에 치중한 반면 우리의 연은 자유자재로 바람을 이용하는 과학작품이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연에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네요? 네, 그러죠. 세계적으로 보면 연이 구멍이 뚫어진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뚫려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멍 뚫어진 이유는 이게 하늘에 이렇게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안 뚫어지면 말을 안 들어요, 연이. 그래서 가운데 구멍을 뚫게 되면 뚫어놓으니까 왜냐면 비행하는데 아주 좋죠. 방패연의 저 구멍은 맞바람의 저항을 줄여 연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답니다. 사람의 손놀림에 따라 상승과 하강, 좌우 빙빙 돌기가 가능한 것도 다 저 구멍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연을 날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실과 얼레,
옛날엔 연실도 다 손으로 뽑고 얼레도 직접 만들었다죠. 예쁜들의 손기름으로 반질반질 플라스틱 얼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성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풀먹인 명주실인데요. 끌어보세요 한번. 아니 잘 안 끊어지죠. 사람 손 힘으로 기어이 끊어보겠다 시도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내 손가락이 끊기겠어. 연실을 끊는 건 연실. 그래서 연싸움도 연실끼리의 싸움입니다. 와, 이게 바로 그 연싸움의 원리인 건가?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야, 여기서 연구경도 실컷 하고 얼레도 보고 실도 보고 하니까 저도 어서 빨리 연 만들어서 하늘 높이 연 좀 날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어서 연 좀 만들어보면 안 될까요? 오늘 저의 사부가 되어주세요. 예, 그렇게요. 그럼 연 만들러 가는 건가요? 이제 갑시다 한번. 시작하시죠. 어릴 적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연을 이제는 직접 만들 수 있다니 기분이 우쭐했습니다. 오늘은 가오리 연을 만드나요? 방패 연을 만드나요? 예, 가오리 연 한번 해볼게요. 빨간 가오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닭종이로 만든 한지인데요. 한지는 그림이나 글씨 쓰기에도 좋겠죠?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글씨를 써야 되겠죠. 한석봉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박지선 역사의 길이 남을 연인데 허투루 쓸 순 없죠.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명언을 새겨봅니다. 제가 한 명필하죠. 네. 여러분, 2019년 새해 매일 빛난 날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새해 소망 담아왔습니다. 미녀 박지선이 올립니다. 옆 날개 부분이 바람에 찢기지 말라고 양끝은 두 겹으로 접어 붙이고요. 3-4년생 분죽대를 갈라 깎아낸 대살을 한지에 얹습니다. 대살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인 뒤 그 다음에 목줄매기. 목줄매듭에 연줄을 묶는데 이 목줄을 잘 매야만 연이 상하 좌우 안전하게 날 수 있답니다. 이야, 드디어 아주 화려한 날개와 꼬리를 단 제 첫 번째 연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난리로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설렌다. 야, 드디어 내가 만든 연을 날려보는구나. 오늘 바람이 꽤나 부는 게 연이 하늘 좀 잘 날 것 같은데요. 오늘 연날기 완벽한 날씨고요. 네.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는 것이 이것은 필히 북풍이다. 네, 북풍이죠.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대박. 오늘 뭔가 운이 좋아요. 그러면 연을 날려봐야죠. 그러면 저 연 날리겠습니다. 한번 날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람이 미는 힘에 날려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지금 오늘 무슨 바람이 분 거예요? 북풍. 북풍인데 남풍을 갖다 이용하면 안 되죠. 북풍이 부는 대로 반대로 서서 이거를 이렇게 쭉 이제 날리면 돼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반대편을 서서. 날렸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새해 소망을 담은 연이 이렇게 새파란 하늘을 훨훨 날고 있습니다. 야, 연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니까 왠지 올해 안 될 일도 다 잘 될 느낌이에요. 속이 시원해. 하늘을 둥둥 가볍게 떠 있는 연을 보니 정말 제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바람 타고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손놀림 없이도 바람만 잘 타면 저렇게 유유히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바람이 좋은 날, 특별히 80여 개의 연이 달린 주련도 새해 복맞이 비행을 나왔네요. 아니, 이렇게 연 날리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뭐 꿈이나 목표, 바람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막 생각나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3대차 날리고 있으니까 3대차 업으로서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연을 전시를 해가지고 또 우리 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연도 막 전시를 해가지고 큰 방문을 하나 지어서 많은 우선들이 보고 즐기고 또 이렇게 연을 만들고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민속놀이 연날리기의 매력에 빠져봤습니다. 연날리기는 겨울에야 참맛이죠. 감기 걱정돼서 밖에 나서기 걱정되시나요? 추위와 맞설 강인함은 연날리기로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연날리로 한참 많이 갔었는데 네. 최근에는 진짜 수년 동안 가본 적이 없어서 보면서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연날리기 정말 우리 민속놀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즐겼으면 좋겠고 함께 앞서 보신 곳에 가셔서 직접 만들어보고 또 날려보면 더 멋진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놀이 문화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또 생각이 한번 들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참 없는 요즘이 아니었나 맞아요. 싶었어요. 그래서 좀 연날 얘기를 이번 설 명절 때는 한번 해보시면은 하늘도 다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 요즘에 핸드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게임만 하잖아요.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좀 체험 활동도 하고 또 하늘도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좀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미세먼지 없는 날. 아, 그렇죠. 미세먼지 없는 날 좀 즐겨보시기 날?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이번에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우리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술, 그 중에도 막걸리 이야기입니다. 막걸리 어른들 말씀이면 이거는 약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막걸리.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재료랑 과정들을 좀 보면요. 이게 약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성과 전통이 함께 더해진 남도의 막걸리 맛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주식인 쌀로 빚고 누룩이 들어가 임고의 시간을 견뎌야 건강한 맛으로 비로소 탄생되는 술. 이름하여 막걸리. 막 걸러낸 술이라는 의미답게 신선함을 자랑하는 막걸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함께 우리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든든한 존재. 잘 만든 술 하나, 열 개의 약 안 부럽다. 자연을 벗삼아 세월을 빚는 우리 지역 막걸리. 남도 막걸리의 대표 주자, 그 맛과 향에 흠뻑 취해 보실랍니까? 바다가 우는 길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역사와 낭만이 가득한 보배섬 진도. 이곳에서 만나볼 막걸리의 대표 주자는 과연? 진도 대표 막걸리를 만든다는 한 주조장.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 오,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을 살피는 곳도 뭔가 다르긴 다르다. 아니 그런데 여기 사람 왔어요. 어떤 막걸리를 만드시기에 이렇게 바쁘시던가? 막걸리는 진도 울금 막걸리죠. 네? 울금 막걸리요? 겨울에 캐는 황금이라고 불리는 진도 대표 특산품 울금. 오랫동안 한약재, 향신료,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항암 효과, 항균 효과의 으뜸인 슈퍼푸드라는 사실. 그럼 이 울금이 막걸리에 어떻게 들어가요? 썰어가지고 술밥 찔 때, 쌀하고 술밥 찔 때 이어가지고 찝니다. 쌀은 이제 진도 그 뻘쌀, 갯벌쌀 아니겠습니까? 그 1등쌀로 쓰거든요. 이제 그놈을 사다가 이제 불어가지고, 시체 불어가지고 이제 울금을 썰어서 혼합시켜가지고 술밥을 찝니다. 술밥이 잘 쪄지도록 이리저리 살펴보는 사장님. 밥 짓다 말고 또 어딜 가셨나 했더니 사장님 보고 계시는 거 이거 누룩 아니에요? 우선 지금 이제 울금 막걸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곡자를 지금 누룩을 지금 쓰고 있어요. 진도에서 나고 자란 깨끗한 쌀과 물로 밥을 짓고 누룩과 함께 잘 섞어준 다음 사장님의 정성은 물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켜 완성되는 울금 막걸리. 아니 그런데 울금 하면 노란색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하얘? 이게 노란색 울금은 안 보이는데. 아 울금은 저 지금 이제 2차적으로 쪄가지고 쌀하고 또 같이 또 후에 또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또 누룩하고 쌀 쪄가지고 이어놓고 그 뒤에는 이제 울금하고 쌀하고 쪄가지고 또 후에 할 것이에요. 지금. 아, 그럼 한 번 넣고 두 번?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 진짜는 지금부터 만들어 놓은 술밥에 울금을 넣고 요리조리 잘 섞어주면 보이세요? 노랗게 물들었네. 점점 노란 빛을 띠는 술밥이요.
울금을 잘 섞어준 술밥을 1차로 발효된 술에 섞고 숙성시켜주면 뽀얀 빛깔의 막걸리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3-4일 정도가 지나면 색이 변한다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노란 색깔이면 잘 된 건가요? 아, 지금 요 색깔이 지금 아주 잘 되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온도도 맞고 온도도 한 20, 한 3, 4도 되고 지금 마침 지금 잘 지거든요. 이 울금 막걸리가 태어나기까지에 대한 뭐 계기라도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울금이 여기에서 막 진도 들어왔고요. 이제 먹으면은 사람들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술에도 이거 영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게 영 것입니다. 그게 역시나 좋대요. 네. 그 애조가들이 다 좋아하니까. 네. 발효의 미학으로 탄생되는 건강한 술. 막걸리 특유의 청량한 목넘김을 위해선 술을 걸러내야겠죠? 마지막으로 예쁜 옷까지 입혀주면 진도의 명물 울금 막걸리가 드디어 완성됩니다. 앞으로의 그 목표라던가 좀 더 담그고 싶은 술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딴 것보다 울금이 좋으니까 울금 막걸리 꾸준히 걸랍니다. 계속. 네. 고운 빛깔 뽐내며 애주가들의 술맛 당기는 울금 막걸리. 오늘 밤 생각나겠는데요? 그거 맨날 먹게요, 그거. 맨날이요? 맨날. 응? 뭘 맨날 먹는다는 거예요? 샅샅이 파헤치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도착한 곳은 청정바다의 수도 완도 오길도. 아니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들 바쁜 모습이야? 어머님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철 막걸리 비고 있어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황철 막걸리가 어떤 막걸리예요? 황철나무로 사태 이렇게 불려서 삶아갖고요. 이렇게 황철나무 삶은 물로 이렇게 비벼서 해요. 비타민C와 타닌 성분이 풍부한 황철나무 때문에 피로 회복은 물론 간 해독작용을 도와 숙취 해소에도 탁월하다는데요. 그런데 보길도에선 왜 황칠로 막걸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황칠나무를 가정마당 다 황칠나무를 키워 있기 때문에 그놈을 우리가 생것으로 끊어다 하면은 색깔이 안 좋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려서 그놈을 갖다가 솥에 끓여갖고 이제 그 물로 술을 비벼야 합니다. 이렇게 황칠나무를 우려낸 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걸러내는데요. 역시 좋은 술엔 좋은 물이 들어가는 법. 준비된 누룩과 술밥에 황칠나무를 우려낸 물을 넣고 요리조리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휘젓는 게 네. 이거 막 젓고 계시는 게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술을 누룩하고 섞어서 물하고 배합을 해야 술이 잘 배요, 맛있게. 한 털도 남김없이 담아 잘 섞은 술밥과 누룩을 항아리에 넣어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고 일주일 정도 잘 숙성시켜주면 황칠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숙성된 막걸리를 체에 걸러주기만 하면 끝! 어머머머머, 이 소리 들리시나요? 땡긴다, 땡겨! 오직 보길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황칠 막걸리 대령이요! 막걸리에 그 황칠나무를 넣으면 뭐 일반 막걸리하고 맛이 틀리나요? 이제 맛이 틀린 거 황칠나무로 할게 그 막걸리가 더 그렇게 맛있다대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술 빚기. 고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막걸리 한 사발과 함께 맛있는 음식까지. 막걸리를 이해해.
항칠나무의 은은한 향과 톡 쏘는 청량감. 술맛 좋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막걸리. 엄청난 정성에 남도의 명물이 더해지고 막걸리의 매력에 맛과 향을 배가시키며 애주가들의 술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도 막걸리를 만드는 이들의 자부심만큼이나 술맛도 깊어져 가는데요. 마음과 정을 나누는 남도 전통 막걸리로 2019년 새해 뜻깊은 술자리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막걸리 좋아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잿빛 하늘이 종일 뿌였습니다. 하늘에 미세먼지가 가득했는데요. 평소보다 미세먼지 수치 선업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공기질 나쁨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 농도가 옅어질 전망입니다. 물 자주 드시면서요. 건강관리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무주의 네. 겨울 별미를 한번 맛볼까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자,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말린 나물 그리고 버섯을 아주 푸짐하게 차린 자연 밥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가보시죠. 겨울하면 무주, 무주하면 겨울 아니던가. 명불허전 겨울내포츠의 성지라 불리는 무주. 하지만 이제부터 무주를 겨울맛의 성지라 불러다오. 무주에 가면 자연이 선물한 푸짐한 맛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겨울 무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함께 가보시죠. 청정자연 무주의 건강밥상을 찾아왔습니다. 저 오늘 무주에 온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왔어요. 오늘 뭐 먹어요? 오늘은 특별히 숫자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에? 아니 뭐 그냥 알려주시면 되시지 뭐. 11? 끝? 끝이에요? 이게 힌트예요? 뭐 11밖에 없는데. 이게 힌트? 아 뭐예요? 그냥 알려주세요. 일단 가봅시다. 정체불명의 힌트만으로 찾은 첫 번째 장소. 사장님. 네, 어서오세요. 제가 이거 11 이거 받고 왔거든요. 네. 근데 뭐예요? 잘 찾아온 거 맞아요? 잘 찾아오셨어요. 응? 맞습니다. 아니 11이랑 이게 음식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식사하시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숫자의 주인공이 열심히 변신 중인 듯한데요. 대체 정체가 뭐니? 아니 11만 알려주시고 이렇게 상만 차려주시면 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지? 어? 뭘 들고 오신 거예요? 버섯이 11가지입니다. 아, 11가지라고 해서 지금 이 11자를 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둘도 아니오. 무려 11가지의 버섯의 향연. 익숙한 모양부터 듣도 보도 못한 버섯까지 다 모였으니 전국 각지에서 온 신선한 버섯들은 그날그날 손질을 거쳐 전골 속 특별한 지연으로 빛을 발합니다. 아 근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요새는 모기버섯. 모기버섯. 이러다 난생했는데요. 사장님 대신 제대로 소개 올립니다. 귀하디 귀한 버섯계 센터 능이버섯부터 너 버섯 맞니? 모양의 이름마저 강렬한 노루궁뎅이 독특한 매력의 초고버섯까지 출석 완료. 얘기만 들으면 안 되니까 네. 좀 맛을 보고 좀 설명을 들을까요? 그러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네. 드디어 맛을 볼 차례. 식감부터 향까지 가지각색 다른 매력을 가진 버섯은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무엇과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게 이 버섯의 또 다른 매력이죠. 이 버섯 고유의 육즙이라고 하나요? 그게 입안에 들어가서 싹 퍼졌어요. 버섯 향 머금은 뜨끈한 국물이 속을 채워주니 올겨울 보양식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국물에서
그 버섯 향이 은은하게 나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버섯의 매력은? 버섯은 웰빙 음식이잖아요. 두부하고 같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최상의 음식이다. 최고의 음식으로 인정? 인정. 아, 잘 먹었다. 어? 37? 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아까 11가지였으니까 설마 37차 반상?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사장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예, 어서 오세요. 어? 사장님, 예, 뭐 하셨어요? 아, 지금 그 판통 준비하느라고 산나물 삶고 무치고 그 준비하느라고 안 있었습니다. 산나물 설마 37가지? 예, 여기는 산채로 유명한 집입니다. 37! 이 엄청난 숫자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겨울에도 주방 가득 향긋한 향을 퍼뜨리는 이곳, 유독 맛깔스런 요 빛깔에는 다 이유가 있다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네. 37첩 반상을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아, 그러세요? 지금 근데 이 나물들 다 직접 채취하신 거예요? 다 채취해요. 우리 집에 아저씨하고 네. 봄 되면 그냥 나물로 그냥. 아니 근데 나물 사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 왜 사서는 굳이... 안 돼요. 억세가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부드러운 나물을 팔지 않아요. 다 이제 손수 채취한 나물로 다 오늘날까지 근 50년 동안을 그냥 하고 있어요. 덕유산 자락의 기운을 품고 자란 건강한 나물만이 상해오를 자격을 얻는 법. 그 어떤 조미료 없이 나물이 가진 고유의 향을 살려주는데요. 드디어 나물 선수 입장하니 자연의 소박한 재료가 밥상을 화려하게 채웠습니다.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예, 예. 저 오늘 중전마마 됐나요? 예. 이게 바로 그 37첩 반상? 예, 37 반상 산채 정식. 30가지도 있고 40가지도 있는데 왜 37이에요? 아, 요 앞에 도로가 37번 국도라서 네, 20가지를 예, 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100번 국도면은 100가지 차이셨겠네요. 10분지 10개만 나야지. 아이, 그거 알죠. 너무 줄였다. 예. 이제 요 맛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많아도 너무 많은 반찬 행렬에 젓가락을 어디다 둬야 할지 이거 고민되는데요. 저 귀한 것부터 먹어보고 싶어요. 제일 귀한 게 어떤 거예요? 제일 귀한 거. 제일 귀한 거는 지금 마가목이 제일 귀한데. 마가목이요? 예. 옛날 어른들이 네. 나무를 지팡이 짚어도 허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술을 담으면 양주 색깔이나 맛이나 똑같습니다. 양주하고. 약재네요, 약재. 예, 약재. 예. 귀한 한 입으로 몸보신 제대로 해봅니다. 되게 상큼한 맛이 입안을 싹 돌아서. 근데 어떻게 나물이 이렇게 부드럽죠? 부드러운 나물만 제가 직접 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물을 먹으니까 예. 비빔밥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이 밥상이 곧 재료 아니겠습니까? 취향 저격한 나물 골라골라 맛있게 쓱쓱 비벼주세요. 향긋한 나물이 동시에 입에 들어오는 순간, 아, 이런 별미가 또 있을까요? 이 무주에 오면 산나물뿐만이 아니라 이 산채 비빔밥을 먹어야 돼요. 진정 나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맛. 자극적이지 않은 요 나물 맛에 한번 반하면 어느 고기 반찬도 부럽지 않다고요. 무주에 오면 꼭 산나물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기는 청정지구고 맑은 공기를 마신 이 나물이라서 산나물의 맛을 느끼려면 예, 예. 무주로 와야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와라. 부천동으로 와라. 예. 자연이 선물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무주. 무주의 너른 산과 들이 내어준 건강한 자연 밥상과 함께 맛도 채우고 겨울철 기력도 든든히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우리 지역에는 뭐 여수 산단을 비롯해 광양 산단 등 산단이 많기 때문에 또 산재 사고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우리 전국시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슈엔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김용균법 통과,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보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임백성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연말이었죠. 고 김용균 씨의 좀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산해 도급 문제, 뭐 위험의 외주화 이런 문제 등이 좀 거론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됐는데요. 자 먼저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산재 사고의 현황을 좀 짚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아직 2018년도 그 재발생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사망 사고 즉 중대재해는 2018년도에 1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여수 산단에서 5명, 광양 산단에서 1명. 네. 전년도, 이제 2017년도에 비하면, 3명 정도 줄었습니다. 예. 네, 뭐, 근데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사실, 뭐, 안전 예방을 위해서, 뭐, 안전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재사고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보면, 안전시설이나 그 설비하자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제 여수 산단의 경우에는 연중 개보수 등 정비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의 특성상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그 일어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장에서 작업 우선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화학 산단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안전의식이 높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기로도 뭐,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이 좀 지켜지기 위한 뭐, 2인 1조 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네. 아, 특히 이런 사고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급업체나 하청업체에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지난 연말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김용균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 거냐, 김용균법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약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법의 보호 대상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산해 도급금지 및 승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의 산해도급 인가 대상인 도금작업, 수은납, 카드늄의 재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산해도급을 금지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원청의 책임 및 처벌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22개소에서 원청이 지배 관리 가능한 모든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네. 또한 사업주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좀 개선했습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규정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 계획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요. 또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 해체되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네. 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역을 등록제로 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 해체나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그 대표이사에게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위험성 평가 시에는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명문화시켰고요. 네.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및 지도나 지원 등을 추가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네, 일명 김용균법, 사실 사업자 근로자의 의무 규정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또 방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개정안의 광범위한 내용들 중에서 좀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이는 곧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를 한 거고요. 네. 앞으로 그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해서 보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청의 책임 범위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를 현행 22개 장소에서 원청이 집에 관리하는 장소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제 태양 화력 발전소 그 사망 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가 그 사고 장소가 현행에 지금 22개소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서 현재 원청이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네. 이러한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원청이 안전보건 의무를 그 위반한 경우에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 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을 했고요. 네. 사망사고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면 발생시킨 경우에는 현행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액의 상한을 네.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사망사고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그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사실 김용균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의존도가 높은 여수산단 대기업들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반면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겠냐 이런 또 기대가 있습니다. 자, 김용균법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수산단의 변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우선 그 원청의 책임 범위를 크게 확대를 하고 또 처벌 수준을 그 강화했기 때문에 원청의 그 안전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는 현저히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겠죠. 네. 원청이 지배하는 관리장소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위험만을 외주화했던 그 사업장의 어떤 관행들이 좀 변화될 것을 기대해 보고요. 또 하청의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수산단은 국가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니만큼 뭐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인재가 또 발생하는 위험하죠.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고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4년 동안 안전사고만 한 30여 건,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11명이나 숨지는 일이 또 있었는데요. 네. 모두가 또 하청업체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런 참담한 사고 때마다 뭐 위험의 외주화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나왔고요. 참 최근에도 몇 년에 걸쳐 계속 나오고 있는 근데 이런 대책이 지금에서 조금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시나요? 그동안 이제 하청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에 대해서도 뭐 책임을 묻고 또 근로감독 등을 통해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들도 강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원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 이제 법 개정으로 원청에 했던 책임 범위도 좀 확대가 됐고 그 처벌에 대한 수준도 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한번 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런데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 여수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왔나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좀 거뒀는지 이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들이 그 정비작업 중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재정비 작업을 시작하기 전 14일 이내에 안전 작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서 네. 그 적정성 여부도 검토를 하고요. 또 작업 전에 이제 관리 감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 계획도 병행하면서 안전의식도 좀 함양을 하고 또 불시 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들 중대재해도 크게 감소를 했고요. 또 일반 재해뿐만이 아니라 중상의 재해들이 꾸준히 지금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법안 통과 때문에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십사, 조금 더 고생을 해주십사 하고 좀 자리를 모셨는데요. 아, 지난주에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에 있는 노무사분도 모시고 김용균법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뭐 사업주에 대한 제재나 처벌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리 감독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바가 또 있습니다. 네. 아, 또 노무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로 감독 행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또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할하는 지역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5개 시군입니다. 네. 여기 지금 사업장이 약 2만 7,300여 개 사업장이 있고요. 2만 7천여 개요? 네. 그리고 또 근로자가 한 2만, 23만 7,200여 명의 근로자가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지금 저희들 산재관 근로감독관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약 한 3,900개 사업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전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취약한 사업장들 중심으로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열악한 환경도 또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많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노동자분들도 계실고요. 사업주분들도 계실 텐데 네. 시청자분들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사업장의 그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그 노사가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인식을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고요. 네. 현장의 노동자분들은 뭐 개인 보호 착용은 물론이고요. 작업 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고 스스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산업재해가 없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 질문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누구보다 이 법안의 통과를 좀 기다리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관리 감독을 하기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이번 개정안을 좀 바라고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은 어떤 점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그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위험의 외주화 부분들을 좀 줄여보자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천의 어떤 그 책임 장소도 확대를 하고 처벌 수준도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산업재해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임백성 과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올해 2019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되고요.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 좋은 혜택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요,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시민인문학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을 개최합니다. 1월에 만날 인문학 강의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순천 연양도서관 지하극장에서 열리는데요. 미래 지식과 직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IT 전문 기자 기본권, 구본권 기자가 함께합니다. 2019년 1월 순천 시민인문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순천시립 연양도서관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광양입니다. 광양시가 2019년 초등학생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코딩 기초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재학생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데요. 언플러그드, 기초 알고리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 드론 기초 등 코딩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가 인원은 선착 순 20명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접수를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여수시에서는 사이버 외국어 원어민 화상학습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1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요. 여수시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원어민 화상학습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수시 교육지원과 혹은 사이버 학습센터로 자세한 내용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보내드린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참 많았는데요. 오늘 좀 물 많이 드시고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